좀 이제 위안화 얘기를 좀 건너가 네. 볼게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 방어에 나서면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제 지난달에만 461억 달러 감소했다. 그래서 최대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외환 보유액 부족하면은 좀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위험한 네. 수준인지. 그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려스러워요. 지금, 왜냐면, 중국이 지금 최근, 아까 그 417억 줄어들어서, 30606, 그러니까 3조 606억, 달러로 지금 외환이 보유액이 잡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었냐를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그 외환 보유액 계산하는 게 달러로 계산하니까 달러 그 안에 들어간 자산의 달러 환율이 중요해요. 근데 달러가 절상이 엄청 됐어. 지난번 100까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상이 되니까 전반적인 달러 그 총액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통화는 다 절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달러로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줄어든 액수의 한 11% 정도, 10% 정도는 그 부분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절상이 됐으니까, 달러 절상이 됐으니까 해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당한 부분은 뭐냐면, 그 지금 외환이,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갑자기 절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정 한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은행이 계속 이렇게 그걸 간섭을 해서 일정 폭을 유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쓴 외환이 많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번에 한국이 그 외화 봐도 환율 봐도 알잖아요. 이처럼 변동성이 클때 얼마나 그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수치로 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그게 막 심장이 100번 넘게 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쓰는 또 외화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상 투자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미국 간의 이런 무역 분쟁도 있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많은 자산들을 갖다가 현금화해서 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제 생각 그게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현금 유동성이 누구나 다 지금 부족해요. 기업도 부족하고 가게도 부족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지금 많은 공장들이 처음에 중국이 1월 2월 터지면서 정지가 됐잖아요. 생산이 안 했잖아요. 현금이 안 들어. 그럼 현금이 필요했으니까. 또 많은 사람 그 외투 기업들 중심으로 자산을 대환을 해서 뺏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액수가 떨어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3조 정도 되는 외환 보유액에서 외채가 한 2조 정도 잡혀요. 2조 달러. 그게 한 1조거든요. 근데 1조 중에 중국이 또 여러 가지 상황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필요한 게한 6천억 위안은 6천억 달러는 필요해요. 또 여러 한마디로 가지. 마지노선은 2.6조 위안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2.6조 지금 달러. 그냥 계속 앞으로 쓸수 있는 여유가 많아서 5, 6, 5천? 5천 네. 남아있다. 근데 만약에 이 틈을 타서 저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위안화에 대해 공격을 하거나 혹은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안 좋아서 그 중국은 계속 흑자였잖아요. 무역 흑자. 그러니까 무역 흑자는 계속 조금씩 돈이 계속 달러가 들어온다는 건데 수출이 안 좋아서 오히려 적자다 이러면 경상수지를 통해서 외환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데 배당이나 이런 걸 계속 밖에 빼줘. 그거는 정상적으로 외투 기업들이 해줘,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중국이 그동안 해외 자산에 투자한 액수가 얼마냐. 그게 우리가 해외 자산과 지금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합해서 어느 정도냐를 보면 되는데 그동안 밖에 투자한 해외 자산은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부분들이 정보 공개가 안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뭐 개인이 명의로 돼 있을 거고 근데 기업의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조사가 가능한데 그게 지금 그래봤자 뭐한 1조 지금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부패 때문에 나가 있는 그건 몰라요 얼마인지 근데 그냥 그래봤자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바로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문제고요 또 거기서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게 지금 다또 가치 자산들이 가치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거의 뭐
절반씩 그렇죠. 근데 그 자산들을 자기 돈 주고 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출 그러니까, 받았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걸 바로바로 팔아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왜냐면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도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위안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가 신용 보증을 해준 거죠.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외환 보유액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위안화 국제화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위안화 결제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를 많이 해줘야 달러를 적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까지 같이 하면 또 이게 악성순환이 되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게 뭐냐 금융시장을 개방하자.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본 수지를 개방하자. 왜냐면 자본이 옛날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개방을 해서 그래서 지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해외 IB들이 지금 중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1월, 2월, 3월 이 데이터를 보면 외국계가 많이 들어갔어요. 중국 자본시장에.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는 외국계 증권사가 100% 투자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계지만 중국 가서 100% 나의 증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어차피 시장이 크고 이런 기회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실력 있는 애들은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자본 수지는 흑자가 될 수가 있겠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부, 그걸 통해 지금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외화가 좀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게 중국 사람의 중국 정부의 구상이에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네. 금융회사들이 들어가 주면서 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금융 선진국의 네.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본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선진화되는 과정을 겪을 네. 것이고 그런 네. 과정 중에 네. 주주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배당이 많은 그렇죠.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주주 행동주의를 요구하려고 그게 그래서, 주로 배당이죠. 그래서 네. 그 틈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네. 같이 좀 수혜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항상 그래요. 위기는 전문가한테는 기회예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오 달리오 이런 그 브릿지 헤지 펀드가 돈 벌 수 있었던 거는 위기 속에서 벌거든요. 샥이 다운할 때 준비했던 돈을 쏙 들어가서 올려준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게 월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게임이죠. 환율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시 얘기로 넘어갔는데 네. 또 이제 그 위안화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네. 예상이 돼야 들어가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제 보기에는 용인할 수 있는 변동폭이 저는 한 7.4까지는 봐요. 근데 만약에 8로 간다 이러면 중국 정부도 통제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취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흑자가 돈이 계속 들어오면 펭시 같으면 문제 없어요. 일반 경제면 왜냐면 돈이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경제가 이렇게 불안처럼 쫙 일시 정지 버튼 누른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일시 정지가 됐잖아. 이럴 때 돈이 안 돌아가는 데서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럼 정말 쓸 수가 없는 달러 대비 8 위안까지 네. 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럼 중국 정부가 두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먼데리 불가능한 삼각형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통화 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그 자본 항목의 개방 한국처럼 마음대로 자본이 왔다 들어갔다나 자본 항목의 개방 그리고 고정 환율이에요. 근데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거의 정부가 고정하는라고 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던 거는 그 자본 항목을 막아냈기 때문에 색을 동시에 못 가져요. 어느 건 하나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포기한 게 자본 항목을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관리 변동 환율이 가능했던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 막 자본 항목을 막아놓으면서 계속 지금처럼 가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자본 항목을 아예 개방하든지 아니면 환율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자본 항목을 개방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오히려 중국이 말 그대로
옛날에 한국 99년 외환위기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도 지금 그동 외국이 잘 안 들어가고 못 들어오는 게 막아놔서 잘 들어가고 맘대로 못 들어가지, 맘대로 대화나 맘대로 들어가면 그 월가에서 모든 돈을 여기다 붙겠죠. 쏵 하고 쏵 나오시면 그거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환율에 대해서 일정한 폭을 더 높이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0까지 한다 이러면, 문제는 8이 지난 벌써 금융시장에 다운이 오는 거예요. 충격이 오는 거예요. 10까지 간다면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 온 거죠. 네.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터지면 안 되겠죠. 이게 그 빨리 그러니까 코로나가 잡혀야 돼요. 네. 위안화 결제 부분에서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전문가도 있는데 네. 달러가 외환 보유액이 점점 어떤 마지노선 바닥을 향해 보일 때 네.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위안화 결제를 좀 그렇죠. 강제하는 거예요. 근데 달러가 부족하지만 네. 상대방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협상 가능한 상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그렇죠. 이런데다가는 위안화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써왔죠. 써왔고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 5대 5위 순위 정도 해요. 근데 굉장히 작죠. 근데 그게 요구해도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지금처럼 경제가 지금 상황이다 이러면 왜냐면 지금 상 다 달러만 원하잖아요. 맞아요. 달러가 지금 제로 금리인데도 달러를 원해요. 쉽지 왜냐면, 않겠다. 네, 왜냐면 근데 이게 경제가 좀 이렇게 기미가 보인다. 아무튼 코로나가 지금 한국이 벌써 확진자가 확 줄어들면 우리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네, 그래서 이러면 달라져요. 이러면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미국처럼 사망자가 막 2만 명이 나오고 이게 안 잡히고 또 다른 나라가 또 빵 터졌어요. 또 이게 또 이러면 그러면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다 안전자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구한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미 러시아나 이란이나 터키나 좀 반미 정서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거든요. 거의 결제의 15%를 위안화로 해왔어요. 그리고 두바이 주로 원유를 많이 그쪽을 통해 수입하고, 저기 동남아 국가들은 위안화를, 베트남은 거의 뭐 통화의 막 50% 이상을 위안화로 쓰고요. 몽골도 그래요. 몽골.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원래 위안화를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써오면서 원래 지금 앞으로 더 쓸 수도 있었는데 경제가 지금 다운이 되니까 좀 쾌유천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쓴다 해서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위안화가 계속 이렇게 달러 대비 막 오르는 추세가 되면 네. 그렇게 위안화 결제를 하는 나라들도 네. 좀 영향을 받겠네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25달러 이렇게 여기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기름을 팔아 먹던 나라들이 다 파산 직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산이 거의 뭐 천만 배를 좀 안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트럼프가 2천만 배를 해라 계속 지금 압박을 주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자기네도 미국도 다 따라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 미국이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를 제로금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달러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럼 달러가 마이너스 금리란 거는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한국의 여기 국민연금이 주로 달러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 달러가 실제는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국민들, 우리 노후가 지금 마이너스,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자산이 이미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은 괜찮지만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주면 전 세계 국부 펀드가 다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에 투자했다고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돌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중국이 사실은 그래서 금리를 0으로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러보다는 금융 자산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 수지를 통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금리를 0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격차를 계속 줘야 그래도 월가들이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어느 한 국가가 포지티브 플러스 금리를 해줘야 이런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국부 펀드들이 숨통이 터여요. 근데 그래서 중국이 사실 위안화 결제를 확산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달러가 부족한 이 문제가 있는 그것도 있고 전 세계가
스톱이 된 게 문제죠. 원래는 경제가 좀 잘 돌아가면 이러면 지금 이 기회에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면 그 결제하는 사람도 좋거든요. 달러는 지금 보세요. 달러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위안화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이. 그러면 위안화가 그 자본시장이 열려요. 그럼 그 돈을 투자하면 돼요. 위안화 중국 금융시장에. 그러면 그게 일석이조잖아요. 이거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우리 개인들은 그걸 몰라 못하지만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왜냐면 내가 위안화를 받았고 그걸 바로 중국 채권시장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미국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공포 심리가 최고로 올라가면서 이게 안전자산에 몰리는 바람에 근데 이게 만약에 슬슬 풀린다 이런 공포 심리가 그러면 그러면 좀 예 좀 중국이 그걸 지금 좀 슬슬 생각하고 있는 게 이번에 디지털 통화 있잖아요 DCP 그걸 지금 올해부터는 거의 적어도 시범 지역에서는 다 쓰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위안화 종이 돈을 없애는 거고 다 디지털 통화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결국엔 그것도 위안화의 국제화죠. 왜냐하면 그게 정상 결제가 CIPS라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CIPS, CIPS라는 걸 통해 하는데 그게 이미 전 세계에 89개 국가가 쓰고 있고요. 거기 그걸 쓰는 가입한 은행이 460몇 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이미 CIPS를 그게 미국은 스위프트잖아요. 근데 스위프트가 전 세계에서 또 이 외환결제 이쪽을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이게 국가 간의 외환을 보내는 게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그래서 그 CIPS라는 건 위안화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결제 시스템인데 그게 지금 벌써 가입 국가와 은행이 확 늘어났고 주로 당연히 반미 국가만 미국도 들어갔어요. 미국, 독일 다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스톱이 됐죠. 왜냐면 이게 달러를 선호하게 되니까. 하지만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들기 네. 시작하면 네. 다시 한번 이제 환율 전쟁은 디지털 화폐 쪽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실제는 우리가 생각해보죠. 미국이 저렇게 제로 금리를 해놓으면 얼마나 그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가 그래서 금융 강국이 돼야 세계 강국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금융 강 아무리 제조 강국 무역 대고 중국이 그렇잖아요. 무역 대고 뭐 제조도 이제는 일정한 수준 왔다고 하지만 금융이 약하니까 한순간에 목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마음먹고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유일하게 달러밖에 없는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라는 게 공급을 멈췄잖아요. 공급을. 그러니까 이게 물이 두 개인 게 계속 두 개예요. 근데 달러를 계속 찍어내요. 그게 물이 옛날에 이게 1,000원 하던 게 달러로 500 찍었다면 5,000원에 팔리기 시작하면 우리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 부를 그만큼 뺏어간 거거든요.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한테 부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나라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못 하겠지, 감히.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느낀 거죠. 야, 이게 아무리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아도 금융이 내 손에 없으면 난 한순간 내부가 그냥 그대로 통째로 넘어가는구나 이래서 2009년, 그걸 경험한 게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 이번에 지금 또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엔 다시 네. 또 디지털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칼을 갈 수 있다. 승부를 보려는 네. 거죠. 네. 어차피 흐름은 디지털 통화니까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금융 월가의 금융 회사들은 네. 중국에 이제 들어갔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이제 뭔가 변화의 이 시점에 와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 증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되는가? 사실 원래 스토리대로였다면 구조조정이 좀 한 차례 이루어지고 구조조정 안에서 살아남는 그런 1등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이런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네. 수정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지금 한국 코스피가 1800선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거의 뭐 1500이 무너질 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긍정적으로 갔어요. 아 이제는 이게 투자해도 되나 보다. 어서 지나간 거 아니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까 그 레오 달리오가 말했지만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 타이밍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한국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역사 저점에 와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평소에 연구를 했고 잘 알고 전문가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냥 모르다가 갑자기 다 기회들에서 막 들어오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한국이 1800까지 왔는데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사람들 말을 안 해도 긍정적인 거예요. 한 6월, 한 7월 뭐 정도면 그쵸. 근데 거리에 사람들 나와 있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코로나 위기가 1929 굉장히 불황하고 갔다고 했을 때 지수가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20년을 기다릴 자신감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 그러니까 좋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거는 어차피 내가 돈 버는 게임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우리가 좋은 거는 항상 만약에 시나리오가 가장 안 좋게 월스로 갔을 때 내가 거기에 해체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좋게 장밋빛으로 예상했다 들어갔는데 시나리오 내 생각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모르잖아. 그러면 생각 길게 가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니까 준비할 자세가 있으면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이게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떨어질 수 있는 거는 공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경제라는 거는 이게 경제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샥이 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게 짧은 주기는 10년, 긴 거는 50년, 70년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근데 들어가는 게 또 시점도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제일 첫 스텝이 거시 경제에 대한 판단이 이제 말씀드린 것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 시나리오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종목보다도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인더스트리를 잘 골라야 돼요. 그 인더스트리가 무슨 인더스트리를 확실하게 미래 산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이 지금 갑자기 굉장히 지금 싸다 이래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미래의 각 나라별로 어떤 산업이 주도 산업이 될까 이런 산업 중에서 어떻게 그 중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광케이블 같은 거는 중국에 그런 주식이 많아요. 세계 1등이거든요. 중국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거의 20% 30% 싸요. 최고점에 비해서.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주식을 지금 사놨다가 어차피 최고점은 돌파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20%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내가 뭐 저축하는 개념으로 그냥 투자해도 되는 게 놀랍게도 중국 주식들이 배당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 은행에 예금하면 2%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한국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5% 배당 이익률이 5% 이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그 괜찮은 블루칩 가운데서 섹터가 좋은 데서 괜찮은 기업 가운데서 길게 갖고 간다 이러면 나오는 배당 이익률만 해도 5% 돼요. 그러면 우리가 캐피탈 게인 가격 차이에 따른 가격 공간도 벌지만 그걸 못 번다고 해도 배당 이익률이 5%라는 거는 은행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섹터가 중국의 경쟁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머릿수로 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을 이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수로 하는 산업들이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앞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더 커질 거예요. 온라인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가 모든 일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좋은 점이 있듯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우리 인간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온라인에 적응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에 적응되면서 온라인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플러스화라고 해요. 모든 산업이 이제는 온라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자동차가 어떻게 온라인화하냐 이런데 이제는 자동차 기업도 온라인화하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산업이 온라인화했을 때 오는 폭발적인 성장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 의료, 중국의 홍콩에 상장한 기업인데 그 온라인 의료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게 환자가 매일 들어와서 보는 환자 규모가 6천만 명이에요. 근데 회원 수가 3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의료가 우리 옛날에는 뭐 온라인 이러다가 이번에 지금 다 중국은 대부분 또 원격의료예요. 원래부터. 한국은 그게 원격의료 막아놓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원격의료, 그 다음 온라인이 원래 익숙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 이렇게 다 머릿수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14억 인구가 똑같잖아요. 통일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릿수로 하는 산업들, 온라인 쪽. 그리고 예를 들면 온라인 엔터라든가 요즘 다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런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온라인화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지금 그 표현을 안 써요. 미국하고 무역 분쟁 하면서 그래서 스마트 플러스라고 표현해요. 중국 제조 2025 표현을 안 쓰고 스마트 플러스라고 표현. 무슨 말이냐면 산업을 뭐 다 스마트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요소 시장 계약에서도 데이터를 갖다 넣었어요. 데이터를 생산 요소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산업들이 온라인화뿐만 아니라 데이터화 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그렇죠. 있죠. 그걸 통해서 고객 지향화. 그러니까 우리 허기산만의 옷을 만들어 주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이제 네. 생기는. 예를 들면 자동차도 허기산만이 자동차를 한 대를 딱 만들었는데 이익을 남기는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월급 주면 어떻게 남겨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되죠? 다 디지털을 통해서 스마트화해서 로봇을 통해서 자동으로 3D 프린트 찍어내는 것처럼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관련된 기술, 인프라, 핵심, 특허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그리고 반도체가 중국이 아직 세월이 조금 필요하지만 어쨌든 5년 후 10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앞으로 모든 게 온라인화, 디지털화 되면 반도체가 더 중요해져요. 칩이 중요하거든요. 센서가 중요하고 사물인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미래 산업들은 지금은 그러니까 투자를 저축한다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축을 했는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 안 되잖아. 또 그걸 경험해볼까? 어디다 투자하셨길래? 한국기업. 그래서 그게 상당히 폐지되면 원래 주가가 2만 원 하다가 폐지되면 막 그 순간에 따다다다 떨어지다가 그거 빨리 들어가야 돼요. 50원, 60원 맞아 종이 동학 돼요. 그걸 경험해봤어요. 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중국에서 되는 업종, 그 아까 데이터 맞춤형 데이터 그렇죠. 서비스 그러니까 하는데 기업 좀 알려주세요. 그 제가 말한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투자 좀 이게 컨설팅 권유에 속하잖아요. 말하면 안 된대요. 옛날에 만대를 말았다가 후에 그때 몰랐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흐밋하게 말해줘야 돼. 이니셜도 그거 사적에서 말해줄 수는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볼 때 말하면 안 돼. 중국 증시를 네. 볼 때 사실은 경기 그래서 네. 그 경기에 대한 장기적인 헷지 네. 수단이 있느냐는 사실 원칙 같은 거고 네. 지금 측면에서 월가의 금융사가 들어가서 뭔가 이제 장이 열리는 시점인데 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아마 중국의 개인들이 네. 주식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가 네.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만약에 선호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면 네. 사실 하방은 받쳐져 있는 셈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인들은 주식 중국의 투자를 좋아하나요? 지금 가계 자산이 161조 위안.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하면 161조니까 우리가 6을 나누면 30조 좀 안 돼요. 그죠? 한 20몇조 되겠네. 28조 정도. 달러. 그러니까 위안으로 한 161조 위안이 돼요. 중국 가계 자산이. 그 중에, 주식이 투자하는 게 0.96% 돼요. 1% 안 돼요. 네. 그럼 1%라 칩시다. 그러면 161%면 얼마죠? 1조. 그러니까 1.6조 위안. 네, 한 1조, 1.5조가 맞네요. 네네. 근데 중국의 전체 지금 시가총액이 54조 위안이에요. 전체 시가총액이. 기관에 의해 움직이는 장이네요. 네, 그래서 54조 위안이니까 개인들이 1.5조 되니까 중국 사람 주로 금융자산을 뭐 갖고 있냐면 중국 가계 자산이 70% 이상은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채권 다 포함해서 금융 예금까지 해서 예금까지 포함해서 중국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게 금융 자산 비중이 11.8%. 11.8%.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뀔 거냐? 지금 중국의 증권 계좌 수가 2억 계좌예요. 2억 계좌. 계좌 수가 2억 계좌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근데 이게 오랫동안 2억 계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1억까지 굉장히 빠르게 왔다가 1.5억까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억에서 갑자기 3억 가고 막 4억 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봐서는 상당 사람들이 주식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2억 계좌가 오랫동안 지금 이제 스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이 이거는 14억이 돼서 14억 계좌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교육이 통해야 돼. 한국도 그렇잖아요. 주로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금융이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집에서 주식 투자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한국도. 매일 내가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내가 우리가 흔히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잖아요. 네. 집에서 주식만 사람들이 말은 안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 저 백수로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중국 똑같아요. 저 정당한 직업이 이게 오래 걸 아시아에서는 그럼 나인 투 식스로 어딘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게 빵 뚫리려면 교육이 앞서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미국 가 보니까 미국은 가계 자산의 미니멈 15% 많으면 30%를 주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이나 중국처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펀드로 갖고 있어요. 맞아요. 퇴직연금 개인연금들이 펀드로. 다. 근데 중국은 펀드 비중도 되게 작아요. 펀드 비중도 더 작아요. 주식보다 아주 좀. 그게 사실 이번에 월가들 금융회사들이 네. 가면서 뭔가 그 교육의 앞으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선진적인 기법이라든가 선진적인 가치 투자 인식이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그 길게 보면 원래는 그래요. 인생은 길게 보면 희극이에요. 예, 작게 보면 비극. 그러니까 뭐 주식도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 길게 보면 다 희극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조금 중장기로 보실 때는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그렇죠. 5년, 기회를 찾을 10년, 수 있다. 뭐 20년 어쨌든 왜냐면 중국이 상위 1%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GNP라고 하잖아요. 1인당 우리가 GDP라고 쉽게 말하면 더 잘 알 텐데 1인당 GDP 한국은 3만 달러잖아요. 중국은 2만 5천 달러부터 선진국 문턱이라고 해요. 1인당 2만 5천 달러. 그 인구가 중국은 지금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기든 아니든 항상 오히려 위기면 자산이 더 푸겠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투자할 때 이 1억 명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항상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상위 1억, 2억 명이 뭘 관심 가질까? 그걸로 하면 항상 돈을 잃지는 않죠.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 종목은 네.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시는 네. 것 같고 네. 네,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